없으면 얘는 지금 뭐 나가서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애들은 게이가 나. 게이들은 사고를 안 쳐요. 10대 성매매 이런 걸 안 하잖아. 아, 게이가 남자 10대 건드리면 좆되는 거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걔가 나, 뭐 걔가 낫긴 한데 뭐 그렇지. 아니 뭐 자신의 성 정체성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연애계에 생각보다 개가 많습니다. 주변에도 많고요. 어, 주변에도 많아요. 내 주변에도. 아까 자신의 주변에 내 주변에 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근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도 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바이섹션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는 개인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억압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커밍아웃 한 사람 보면 엄청 부러워하고 하지만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이미 자기는 결혼도 애도 있어. 있어요 되게.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되게 가까운 사람 중에는 없는데 있을지도 모르지. 그걸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들은 카더라 중에 가수 중에 되게 유명한 몇몇 가수는 게이라는 얘기를 해. 카더라? 근데 그거는 직접 음악하는 사람한테 들었어. 거의 신비성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얘기를 말해.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잘 나가. 잘 나가고 막 이러는데 한 번도 스캔들이 없는 사람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결혼 당연히 안 하지. 깨끗하고 응. 근데 잘 나가는 가수? 응. 나이 좀 찾고. 그렇지.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신승훈? 신승훈도 사실은 좀 그렇죠. 아 근데 신승훈 여자친구도 있었고 이런. 그러니까 여자도 있었고 이런 설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아니야. 강타? 강타도 여자친구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지. 있었지. 그러니까 보면 한 번도 없는. 안 성기면 진짜 아직 결혼했어. 아들 있구만. 정재영이 게이를 정재영 여자 엄청 좋아합니다. 정재영은 제가 정재영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베이시스였나? 네 베이시스 걔네가 콘서트 하는데 코러스를 한 15명 놓고 하는 그래서 제가 코러스 알바를 했어요. 형이요? 아, 얼마 안 봐요 거기? 어? 아, 아무튼 했는데 코러스 알바를 했어. 입맛 뻥끈? 그것도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내가 그 나이 때는 노래를 또 좀 잘하는 편이야. 아 그죠. 음악 쪽으로 좀 그때 있으셨죠 일각에. 그래서 그때 리아가 거기 코러스를. 그래서 남자 코러스가 좀 더 필요하다 해서 리아가 나를 불러가지고. 리아랑 좀 연이 있으시네요. 제 리아 좋아하는데. 아 그래? 나 별로 안 좋아했어. 전 좋아했어요. 친할 때도 별로 안 좋아했어. 가수로서 그냥 가수로서 좋아했다. 난 가수로서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요? 가수로서 별로다라고 늘 얘기했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하고. 콘서트가 다 끝나고 뒤풀이 하는데 술이 이제 저기 이렇게 된 거 봤거든.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냥 평범한 바지 벗고 막 그래요? 아 그렇지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평범한 들이대는 수준? 아 그냥? 근데 애교 부리고 막 여자한테 막 그래서 정재영 게이 아니에요. 여자 좋아합니다. 네. 불행한 거 봐도 약간 애교 부리고 막 약간, 네.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있죠. 네. 근데 여자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하진 않아요. 게이는 아닌 걸로. 게이는 아닌 걸로. 그거 진짜 옛날 얘기인데 리아가 요즘에 뭐지? 내 마지막 오디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전 내 마지막 오디션 안 봐요. 왜? 그냥 인생 루저들에 나오는 거 보고 싫어? 아니요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치 안 땡기지. 별로 안 땡겨. 그러니까 왜냐면은 프로그램이. 걔네들이 왜 연예인 생활을 접게 됐느냐 이유가 있는 거야. 매력이 떨어지거든. 막 그런 거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보고 싶지가 않아 걔네들 나오는 걸. 막 거북이 뭐 멤버 나와가지고 어 막 그때 시절 비와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두드려 맞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추억팔이 하고 되게 안 좋아 보여. 물론 그 다음도 되게 절실할 수는 있는데 그치 그래도 그 프로그램 별로 사실은 큰 이슈를 못 봤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몇 안 되는 똥망. 그렇죠. 컨셉은 좋았어. 컨셉은 좋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땡기는 애들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진짜 쟤는 누구야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나는 사실은 거기 심사위원에 앉아있었는데 그걸 했어야 된다고 봐.
신상이 누가 있죠? 김원준. 그런 애들이 거기 나왔어야지. 왜 자기가 심사위원을 하고 있어? 김원준이 그 누구지? 유리상자 걔랑 같이 그룹해가지고 넷이서 그걸로 반짝하고 뭐 뮤지컬로 좀 지금 근근히 생활하고 있죠. 뭐 조성모 이런 애들이 걔네들이 거기 나 내 마지막 오디션에 나왔어야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네. 엠포 엠포. 그러네. 거기서 뭐 그런 애들이 나왔으면 좀 괜찮을 거야. 퀄리티 있네. 아이비. 그러면서 막 희성가의 얘기 막 부산 풀고 그 일 때문에 하지만 저는 깨끗합니다. 이러면서 나와야 줘야지. 그게 되면 자기네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심사위원하고 있고 완전 듣보잡들이 쫙 출연하니까. 조성모 나오고 그래야지 사실 예전 같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와줘야지. 조성모 앨범 내면 누가 들어. 노래가 예전 같지 않아. 애가 근데 노래는 갔어. 좋아. 노래는 좋은데 애가 라이브가 안 돼 이제. 노래는 목이 갔어. 노래는 여전히 좋은데 목이 갔어. 심사위원들이 딱 보니까 내 마지막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나도 마지막으로 한번 1위 한번 찍고 싶어요 이러고 딱 나와야지. 그럼 아이비 나와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아이비. 그러니까 지금 아이비 지금 앨범 음반 내도 안 나와. 음원 차트 올킬 못해. 그러니까 불후의 명곡 막 이런 데 나와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내 마지막 오디션은 심사위원들이 출연자가 됐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급이 달라. 급이 좀 높은 애들이 그래도 그렇지. 알만한 애들 나와야지. 그렇지. 지금 잊혀진 애들 많잖아요. 그렇지. 아 그러네. 김원준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비 조성모. 딱이지. 딱이네. 옛날에 한 시대를 풍미했었지만 지금은 음반 내도 반응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 그럼 나와야지. 그럼 뭐 진짜 유승준 나올 때 많이 했다. 유승준은 이제 뭐 저 그거 해야지. 전국 노래자 외국인 특집 여러 가지 스티븐 유로 필리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부들. 아니 그 새끼는 몸이 더 좋아졌어. 결혼도 하고. 아니 군대 안 간다 그러지 무슨 보디빌더가 돼가지고 액션 배우가 됐잖아 걔. 네. 성룡이랑 친하고. 와. 중국에서 잘 나가니까. 걔는 그 최근에 뭐 또 기사 떴잖아. 한국에 한국 가고 싶다고. 한국에 꼭 돌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요 가지고 저 한국에 꼭 돌아갈 겁니다. 누가 받아준대 비옥씨나. 아니 누가 받아준대? 지금도 안 풀렸죠? 안 풀렸지. 걔는 영원히 안 돼. 영원히 안 돼. 아니. 한국에 꼭 가고 싶어요도 아니고 한국에 꼭 갈 겁니다. 안 와도 돼. 아 얘가 그래도 레전드였는데 아 진짜 아까워. 재능이 아까운 케이스죠 얘도. 진짜 병신. 한순간에 네. 야, 이게 솔로 진짜 남자가 독보적이었거든요. 얘가 지금 있었으면 아직까지도 얘도 7년생 나랑 동갑이잖아. 그쵸. 김종국 이런 동갑 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김종국도 앨범 내면 아직도 먹히잖아. 얘는 지금 있었으면 레전드지. 얘는 완전 탑 월드스타. 그러니까 레전드야. 얘 영어 되지 뭐 되지. 네. 싸이랑 뭐 이런 완전 월드스타. 그러니까 B급이야 얘. 얘 B가 못 떴지. 이제 과거에 진짜 지금의 B보다 훨씬 더 인기 많았던. 아. 춤 그럼요. 노래, 외모. 짧은 게 그런데 얘는 비율이 좋거든. 그리고 라이브 조금 해서. 라이브도 곧 잘했어요. 아, 그러니까. 외모도 됐어. 춤도 엄청 잘 춰. 얼굴 요만하고. 외모 됐지. 하, 무대도, 진짜, 무대 장악력. 네. 열정 그룹 때 진짜, 아, 그 사운드 나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아. 네. 유승준 노래는. 라이브도 하고. 얘는 다 됐고.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크리스찬이야, 게다가. 절실한 크리스찬. 근데 씨발 국가를 군대 때문에 배반했다는 게 하나가. 그니까. 군대 안 가려고. 그것도 족 같은 거 뭐지 하러. 아니, 자고 이런. 이 새끼 고기였어, 고기! 군대 안 가려고. 고기였다고! 그러니까 군대 갈 거라고 막 그러다가. 아유, 진짜. 아유, 병신, 진짜. 고기 졸라 쉬워! 이 사건 이후로 갑자기 우리 연예인들이 막 해병대 가고, 현역 가고, 아, 이거 잘못 가면 좆되는 거구나. 이거 연예인 한 방에 가는구나. 아! 얘 공익 판정 받았었어. 좋은 선례가 됐어요. 이때부터 군대를 갔다 오면 까발권이 생긴 거지.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군대를 갔다 와도 연예병사를 하면 또 까요. 가려면 해병대 정도 가줘야. 그러니까 이제는 해병대 아니면 최전방. 심지어 앤디는 내가 안 가도 돼 이랬는데 무슨 소리냐 갈 거예요. 근데 앤디 약간 오바했어. 약간 오바했어. 그렇게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봐. 그러니까 안 알아줘. 군대에 좀 더 빡세게 갔다 온 거를. 그리고 이번에 뭐 오종혁도 군대 연기했죠. 심지어 그거 받고 계다. 걔도 오바했. 아 근데 걔는 좀 오바해도 돼. 왜냐면 그냥 조용히 제대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그 정도 오바해줘야 제대할 때 걔한테 관심을 가져. 오종혁은 그거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지금쯤은 오정이 클릭비가 진짜 뭐 10대들한테는 엄청난 인기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별로였거든. 노래도 그렇고 완전 별로였죠. 그러니까 오정이 형은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애가
뜰만한 애 솔로 나와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틴탑? 클릭비가 아, 틴탑보다 인기 많았지 지금의 틴탑보다. 근데 틴탑이 몰라도 10대 애들한테 인기 진짜 쩐데. 아 그래도 아, 클릭비가 클라스가 있지. 그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니까. 내가 보면 여러분 그 클릭비도 비하가 있는 게 저봐 틴탑 인기 쩐다잖아. 그러니까 SM하고 그게 대성기에 그 당시 어. DSP 어. 그 어제 라이브 관계였잖아. H.O.T를 나오니까 한 명 늘려서 잭스키스 SS 나오니까 한 명 늘려서 핑클 신화 나오니까 한 명 늘려서 클릭비였거든요. 보면 다 이게 작전이 있어. 한 명 조금 더 늘려서 이게. 근데 유일하게 틴탑 네가 우리가 모르는 거래가 틴탑을. 그러니까 아무튼 유일하게 실패한 게 사실 클릭비예요. 클릭비? 아니 근데 클릭비가 10대들한테는 인기가 아니 또 많았어. 저도 좋아했어요. 노래가 별로였는데도. 노래가 뭐지? 뭐지 그거? 뭐 아크드 나이에 뭐 있잖아 그 이상하고 서부 뭐 서부에 난 카우보이 그러니까 클릭비가 제일 전성기 때도 20대 30대들한테는 클릭비는 인기가 없었어. 노래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고 지금의 틴탑도 마찬가지야. 틴탑은 20대 30대들이 잘 몰라. 틴탑 뭐죠? 30대들은 난 노래도 잘 몰라. 뭐를 하지마 향수 뿌리지마 아 뭐 그런 노래 있던데 어. 틴탑 그 연예 기획사 사장이 앤디에요 어 틴탑이 돈이 돼 엄청 인기가 많아 인피니티 연예들처럼 인피니티는 그나마 좀 인피니티도 근데 걔네들도 10대 되게 하는 애인데 틴탑은 더 아예 더 어린 층 초딩서부터 뭐 이런 거 이렇대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 내 거 하자 뭐 이런 노래 들어봤어? 예 와 그 가사야 미치겠네. 내꺼 하자. 그게 그 누구 노래야? 그 틴탑 거야? 그게 틴탑 아닌가? 인피니티야? 인피니티인가? 모르겠네. BAA4? B4A1? 몰라. 어디 들어본 것 같긴 해. 불의 명곡 나오는 애들 아니야? 아, 인피니티구나. 듣지 마요. 뭔데? 이게 내꺼 하자. 내꺼 하자? 외우기도 힘들어. 아이돌의 그러니까 우리 때는 H.O.T 빵 나오면 잭슨도 빵 나오면 얘네 둘이 라이벌. 잘 먹는단 말이야. 그렇죠. 다른 애들이 낄 수가 없어. 여자 그룹이나 좀 끼어들까. 근데 지금은 10대용, 10대 중반용, 10대 후반용, 20대용, 20대 중반용 이게 다 있어. 여그룹도 걸그룹도 다. 저희는 사실 뭐 S급 그룹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이제 20대용, 30대용 아이돌을 알지. 네, 소년시대 뭐 그렇지. 그런 애들이나 알지. 근데 진짜 10대용 그러니까 아이돌이 그 따로 있다라. 아이돌 육상 대회. 그러다 거기 나온 애들. 네. 그런 애 정도. 그런 조금. 애들이 그거구나. 네. 거기도 막 틴탑 이상한 애들 많던데. 그러니까 뭐 섞여 있지 그런 애 보면. 네. 걔네들이 아이돌이래. 쟤네 누군데? 아, 듣보잡도 맞구나. 근데 10대 애들한테 걔네를 듣보잡이라 했다가는 걔네 개거품 부분 난리 나는 거야. 왜 우리 오빠가 듣보잡이냐고. 니네 오빠 아니야 인마. 그리고 애들 니네 오빠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그 태국에서 사고 치는 새끼들. 블락비. 블락비. 걔 소송 들어갔잖아 둘이. 진흙탕 싸움. 걔네들은. 근데 걔네들도 좋아하는 애들 많더라고. 많아요. 인기가 꽤 있더라고. 계획사랑 지금 소송 들어가서 이제 뭐 모르겠어 어떻게 결판 날지 모르겠어. 그 소속사 사장이 또 조피디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스타덤 엔터테인먼트인가 뭐 거기. 제국 아이들은 뭐 하냐? 제안은 뭐 걔네는 아 걔네 기획사가 좀 이렇게 뜰 수 있는 기획사였는데 누구지? 박정화 있던 걸그룹 네 명 나오던 거 누구죠? 몰라 기억이 안 나. 누구였지? 걔네 주얼리 아,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주얼리 개편되면서 제국 아이들도 완전 망했죠. 걔네 기획사에 걔네 있었잖아요. 아, 저 걔네라고 말해야 되네. 달라다는 애들 3명 있던데 안 좋게 헤어진 애 있잖아요. 아,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어, VOS 보이스 오브 소울 VOS 아 당구장 경호하는 애가 나가면서 좀 안 좋게 헤어지면서 걔네가 완전 몰락했죠. 스타 제국이 제아를 좀 밀어봤는데 완전 안 됐고 아... 제아의 또 여자 그룹 있죠? 걔네 아, 진짜 모르겠다. 여성 그룹 걔네 있잖아요. 누구야? 빨리 나와봐. 어 나인뮤지스 그래. 쭉쭉 나오네. 걔네도 망하고. 나인뮤지스는 걔네도 모델들 9명? 네. 뭐 그래서 일본 가서 뭐 하고 막 그랬고. 걔네 망했어요 스타. 그러니까 망하진 않았는데. V.O.S가 무슨 노래 있었지? 걔네 노래 진짜 쩐
하는데 노래 진짜 잘하죠. 와, 소름 끼치는데 걔네들. 걔네들이 한창 그 소머리 창법이 대세일 때 쑥 나왔다가 그렇죠. 소머리 창법이 이제 완전히 시들해지면서 쑥 들어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기획사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한 명이 나갔죠. 그 VOS계 아까 걔 상구장 경영하는 걔가 나가고 나머지 두 명이 이제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한 명은 뭐 작곡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다 소식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소머리 창법이 완전 대세일 때 너도 나도 소머리 창법으로 얘보다 사실은 걔가 에스조노비가 에스조노비 걔 너무 몰아. 걔네가 지전이지. 걔는 근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몰았어. 걔는 나이도 어리잖아. 얼굴도 약간 몰게 생겼잖아. 걔가 박효신. 그렇죠. 박효신은 그때는 거의 독보적이어서 그때 와 이랬었는데 그 에스조노비 걔가 김진호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걔가 소머리의 극한을 보여주다가 그러면서 그 소머리 창법에 남자 밴드 그룹들이 2인조, 3인조 이런 애들이 그때 막 우주수 막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버즈? 아니 그 중에 하나가 그 VOS. 아 VOS. 네. 버즈는 사실 소몰이라고 하기엔 좀 소몰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독특한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꺽꺽거리지 꺽꺽. 민경훈만이 하는 쌈자 창법. 쌈자신 꺽꺽거리는 게 있어요. 민경훈 말이 독특한 창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머리가 막 되는데 너도 남자들이 다 굵은 목소리에 소머리라니까 이제 식상해졌어. 이제는 좀 담백하게 부르는. 아 그러고 보니까 에스조노비도 코어 엔터테인먼트라서 조만간 안정수이 들릴 거예요. 에스조노비 뜸하지. 원래 에스조노비는 끊임없는 전국 투어를 하는. 그럼요. 그런 그룹에 방송 안 나가도 콘서트만 전국만 계속 도는 거야. 그 나랑 그 내 친한 동생이 키보드 치는 지금도 그 세션하는 지금 고정적으로 SG워너비는 그걸 했었거든. 그래서 표도 주고 해서 와이프랑 같이 보러도 가고 했었는데 그냥 SG워너비만 딱 잡고 있으면 목산 지정이 없는 그런 게 있죠. 계속 공연을 하니까. 근데 그 어떤 그 코어 엔터테인먼트 특징을 보면 꿀 빠지면 버립니다. 근데 모든 연예 기획사 마찬가지지. 꿀 빠지면. 아 근데 그게 꿀을 어떤 연장시켜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빨라요. 그게 롯데가 그냥 가차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데도 막 있잖아. 뭐 같은 뭐 작곡이라고 시켜주든지 아니면 뭐 앨범 하나 내주고 아니면은 뭐 기획사에 계속 있게 이사 자리도 내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그야말로 진짜 가차 없어요 그냥. 아니 기회조차. 넌 이제 끝물이구나. 자기가 판단하고 안 됐다고 지금 바로 가차 없죠. 뭐 아유 그렇습니다. 아 성폭행 최근에 또 하나 터졌잖아. 뭐 누가 헤어 디자이너? 어? 박준. 아 박준 헤어 디자이너. 판단 넘으시 둘이. 대단하십니다. 와 그 나이에 그 연세에 대단하세요 정말. 근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죠. 왜냐면 주변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손버릇이 그, 원래 안 좋았다. 네, 안 좋았다. 지금 원래 안 좋았던 것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렇지. 자기 지위를 이용한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아 이런 전국에 있는 박준 헤어 디자이너 이 매장들은 그렇지 이미지 타격이 크지. 네, 이거 다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크지. 빨리 다른 메이커로 바꿔야지. 많거든. 이승철도 있고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 네. 검찰 조사 받는 것도 있죠. 뭐 본인은 완강이지 부인을 하고 있긴 한데 조만간 뭐 이거는 박식권이랑 완전 다른 건이죠. 이러면 그치 이거는 완전 다른 건이고 그 이거는 이제 어디서 하냐면 경쟁사들 이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내가 뭐 이승철 헤어 또 있고 무슨 자크 대상주 뭐 이런데 이런 미용실 블루클럽 블루클럽이 와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겠다 이러면서 아무도 몰라지 우리가 드디어 기회를 잡고 우리가 드디어 블루클럽 셀프 머리 감죠.
거기는. 셰프 머리 감기. 싸잖아. 싸니까. 싸고 머리 좆대고. 거기는 스타일이 하나야.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뭘 물어봐 하라면서. 아 그러니까 저도 군대 갈 때 블루크로브 깎고 갔어요. 군대 갈 때는 그렇게 거기서 깎아도 되지. 네. 근데 어차피 가니까 또 더 깎더라고. 아예 밀더라고. 아니지. 블루크로브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왜 물어봐. 어차피 바리카불이 옆에 다 빨 건데. 왜 물어보냐고. 뭐 요즘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박준 씨 뭐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끝났지. 네. 아 지금 뭐 연애가 중계 연애가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롤러 아니야 뭐냐 뭐 롤러 할 때는 롤러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연애가 얘기를 네. 길게 안 해. 야 이거는 그냥 낙균 고학민 시험만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는데 2부에는 사실은 요 얘기 뭐 연애가 얘기 보는 건 간단하게 좀 더 하고 어쨌든 정리는 해줬으니까 작가들이 안 하고 아 너무 배고프다 근데 사실은 너 그거 먹으면 살까? 먹을 거 있어요? 시키면 되지. 아, 너무 배고파 지금. 짜장면 시킬까? 괜찮아. 짜장? 아, 가지나? 아, 난 볶음밥. 볶음밥? 예. 네. 그럼 먹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먹으면서 무슨 얘기할 건데요? 어제 사실은 낙겜 공화국이면 사실 나이스 게임 TV 얘기가 좀 나와야 되잖아. 아 그래요? 어제 있었던. 어제 뭐가 있었는데? 어제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아. 새로운 화폐 단위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그분의 얘기를 그분의 얘기를 간단히 근데 이게 이 얘기를 하면은 민감한 문제라 이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은 좋아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다치고 코딩도 다치고 왜냐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냥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설처럼 드릴 수밖에 없어. 저는 자세히는 몰라서 내부 사람 몰라요 저는 아예. 코딩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어? 있긴 있죠. 몇 번 있어? 셀 수 있지. 많진 않죠. 코딩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뭐 먼저 살갑게 대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코딩. 나의 코딩. 아, 좀 코딩에 대해서 한번 코딩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저도 뭐 보고 느낀 대로는 일단 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내부 어떤 그 정확한 팩트는 몰라도. 네. 그래서. 일단은 뭐 1부는 이 정도로 연애가 얘기 뭐 그럼 1부 좀 몇 분 남았으니까 빨리 다 쳐버리자 그런가? 유승호 군입대 네 군입대 했고요 조용히 혼자서 참 멋있어? 이렇게 안 해도 얘는 되는데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뭔가 이제 약간 애매한 애들이잖아 박시우급 그러니까 S도 아니고 청담동 앨리스 나오기 전 박시우급 이런 네. 애들이 B급 군입대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간다면 보도자를 뿌리는 거지 그러면 좀 그냥 이런 거 하고 근데 유승훈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개념 이런 거 안 해도 돼 하, 진짜 유승훈가 이제 기대가 되죠 잘 컸고 연기도 잘하고 누가 보도해주냐고 보도자를 뿌리면 복사 붙여넣기로 다 보도자료 다 보도자료 다 나와요. 그리고 뭐 유승주 복귀 위해서 한국으로 꼭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남자 자격 폐지. 남자 자격은 폐지될 줄 알았어요. 김준호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상욱 김준호. 네. 근데 남자 자격은 끝물이에요. 너무 재미가 없어. 아, 나 합창단 울고 먹을 때. 합창단 울고 먹을 때 알아봤지. 포맷도 너무 이제는 식상하고 재미가 없어요. 굳이 꿀찍한 거 많이 했잖아. 농사짓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결에 조정치 정윤 커플이 출연한다. 왜 출연해? 진짜 얘는 커플이니까. 진짜 커플은 나오면 재미없어. 무조건 진짜 커플은 나오면 재미없어. 근데 워낙 이게 안 상인다고 막 사귀고 이러니까 지금 우결이 사실 위기거든요. 한번 이게 어떤 팩트 이게 리얼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리얼이 아닌 건 알고 보지만 근데 모르 이 둘이 또 알콩달콩하면 재밌을 수 있겠는데
모르겠네. 이제 진짜 막 근데 막 싸우고 이러면 재밌거든. 근데 이게 진짜 커플은 얘네들 사귄 지 오래됐잖아. 알콩달콩 할 수가 없어. 예전에 그 황정음이랑 나왔었잖아요. 그때 괜찮았는데? 그냥 맨날 싸웠잖아. 그니까 재밌었을까? 싸우는 게 재밌어. 아, 맞아. 레알이야. 근데 보면 걔네들 아직도 사귀나? 아직 헤어졌다는 얘기는 없었지. 네, 사귀고 있다고만 뭐 간간히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황정음을 남자가 감당을 못하더만. 황정음도 그러니까 여자 가수그룹 출신이잖아요. 어. 그 누구야? 엉덩이가 자꾸 예쁜 어. 걔랑 같이. 어. 그쵸. 슈가. 그러니까 여자애가 되게 질투도 많고. 그리고 애가 돈 개념도 없고 그냥 에. 그런 애는 데리고 못 사는데. 진짜 못 살아. 실제로. 이쁜 건 좋지. 살아봐. 버는 족족 다 쓰고. 사는 거덜난다니까? 완전히? 그럼 이쁜 거는 6개월이면 끝나. 맨날 보는데. 졸라 좋을 것 같아. 김태희랑 6개월 사귀고. 제가 사귄 거 아니에요. 자꾸 저한테 강의하시는데. 저는 황정우랑 사귀지 않습니다. 어.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황정우랑. 이쁜 거는. 우리 아빠가 이쁘잖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쁜데. 그 정도 아니야? 그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진짜. 아니, 감사하네. 형은 진짜 전 세계 나래라고 했다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아침 9시에 나오셔서 일하시고. 미모가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좋잖아. 성격도 좋고 미모도 되세요. 그러니까. 형은 성격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돼. 내가 짱짱맨이지. 나라를 구했다고 형은 전생에. 아무튼 요거는 좀 지켜봐야 돼. 조정치 정의는. 예. 지켜봐야겠고. 인간의 조건 이거 재밌더라. 이거 재밌다고 지금 어.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때 쓰레기 없. 쓰레기 없이 안 만들고 어. 생활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여기도 나는 대박으로 그거 있었던 게 음식물 쓰레기를 지렁이가 다 먹는다. 아. 어. 그... 지렁이는 뭐든지 주면 다 먹는다. 그래서 지렁이를 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 나도 이제 맨날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해야 되니까. 아, 그 막 냄새 나고 막 되게 싫거든. 이 어떤 그. 유익하면서도 개그맨들이 나와서 또 재밌게 어, 풀어나가니까 뭔가 던져 메시지를 던져주면서도 재미도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요거 좀 오래갈 가능성이 있어. 이거 소재가 끝없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없이 살기 도전. 이거 너무 오바했는데. 리어카 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아 이러면 재밌게 이런 아, 그럼 되니까 자기 내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아,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 뭐 버스 카드 찍고 아, 얼마인가 보고 아, 막 이러면서 아, 1호선 타고 막 이러면서 아, 재밌어지겠네요. 아, 아빠 어디가 재밌죠? 예, 그건 뭐 따로 얘기할 필요 없고 이 아이 솔로 앨범 재즈 R&B 도전. 아, 나 근데 여기서 양현석이 음악은 돈 벌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거를 그냥 무료로 오픈해버렸잖아. 그러면서 음악은 돈 벌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약간의 개소리를 했어. 토렌트 공유하든가. 약간의 개소리를 했어. 그냥 이번 거는 너무 자신있기 때문에 타이틀곡 하나는 그냥 다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멘트가. 잘못된 거지, 멘트가. 그렇지.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 음악은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 뱉어! 그래서 그 멘트가 민망했는지, 배당금 10억 원을 다 뱉었다. 네, 뱉었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뭐, 좋은 일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 그 멘트에 자기도 찔렸어. 음악은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배당금 10억이 나왔네? 어우씨, 이건 뱉어야겠다. 확실히, 이 사람들 결혼하니까 애도 많이 착해지고, 좀 유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가 생기려니까 확실히 양현석 그 얘기하잖아요. 양현석, 이수만, 박진영 셋에 이렇게 있으면 결국 이 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대중음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죠.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뭘 이렇게 스티븐 잡스가 생각이 나. 왜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보는 눈만 있는 거야. 박진영은 작사 작곡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박진영. 야 수지만 지금 굴리고 있잖아. 작작 굴려라 진짜. 그러니까 내가 스티븐 잡스 얘기를 왜 했냐면 스티븐 잡스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애플이 정말 혁신도 없고 맛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모든 애플의 아이팟서부터 터진 그것들이 잡스 형의 머릿속에서 혼자 다 만들었겠느냐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죠. 밑에서 아이디어들이 올라오고 그 중에 어 이거 좋다
이렇게 쓸 확률이 더 높다라는 그 많은 직원들이 있는 큰 회사에서. 그렇죠. 사실 CEO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선택하는 거. 응, 이거를 다 캐치하는 건데 그게 힘들거든요. 팀쿡이 들고 나온 게 아이패드 미니, 아이폰 5? 이상하거든. 달라진 게 없는. 그래서 양현석하고 이수만도 결국 그거였잖아. 자기들이 이렇게 딱 봐서 아 얘는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죠. 딱 픽업하고 끌어올리고 하는 게 양현석이 확실히 이 아이를 선택한 것도 그렇고 양현석도 사실 뭐 실패를 많이 경험했었죠. 초기에는 진유션을 프로듀싱하기 전인데 킵식스라는 그룹이 나와서 망했죠. 걔네들 노래는 괜찮았는데 이준호가 영턱스로 잘 나갈 때 킵식스로 망하고 지금 완전 반대가 됐죠. 이준호가 알았어. 이거 맞아. 리틀 임재범 한다고 이별 없는 위탄3 우승.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위탄3 언제 끝났어? 위탄3가 이번에 퀄리티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관심을 못 받았어. 한동훈이 그냥 처음에 첫 방송 나오고 얘 우승이다 그렇게 됐어요. 너무 노래 잘해서 외모가 노래 잘하게 생겼어. 외모가 잘해. 자 1부 여기서 정리하고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